사랑무예예요. 오, 그런데 분갈이 방법이 좀 독특하지요? 댄섬이나 별의 눈물 같은 그런 식물만 이렇게 근상으로 분갈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 이렇게 사랑무도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게 분갈이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지요? 아, 이거 최근에 하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아직 이제 자리를 못 잡아서. 잎이 조금 윗부분이 살짝 네.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햇빛에 녹게 되면 여기 윗부분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은 아직 겨울철이라 햇빛이 강하지 않으니까 네. 햇빛에 내놔도 빨간 빛으로 들지는 않더라고. 아, 근데 그래요? 이제 햇빛이 강해지면 색깔이 아주 예쁘게 물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상으로 해놓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좀 색다른 걸 찾다 보니까 밑에 뿌리 근상을 좀 나오게끔 하면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냥 사장님이 구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아니죠. 보셨어요? 저희가 키우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서울이나 이런 시장에 가서 새로운 것들 있으면 나오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얘네들은. 그래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사랑무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많아서? 오래 키우다 보면 위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흙부분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흙이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얘네들이 흙을 조금 내리면 뿌리가 요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부분을 계속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쵸. 아. 이분들은 이제 묻혀서,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사실상 얘네들은 힘들어요. 수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더 키워서 판매하는 게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재주 있거나 이 식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만들죠. 저렇게 그래요? 묻혀있는 애들을 갖다가 살짝살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뿌리가 굉장히 많네요. 네. 가지도 예쁘게 뻗었어요. 수영도 괜찮지요? 이 모든 정도면은. 식물이 약간 근상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가격대는? 가격대는 저희가 25,000원 판매해요. 그냥 얘만 그래요? 판매하면. 네. 크기는 한요 정도 되고요. 또이 정도 되고요. 이런 크기 25,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